15km니까 5km가 더 있잖아. 45,000원에 22,500원이잖아. 그럼 45,000원 플러스 22,500원에 얼마야? 62,500원. 그래, 저거 한 박스에 62,500원이야. 지금 대짜 특대 싸놓은 게 가격 장난 아니야. 시감자 가격이 일단 비싼데. 얘를 진짜 시간자로 써야 되나? 응, 일부 저기 신문지를 어디서 구하지? 그냥 저기다 할까? 이거 시감자 요만한 크기는 시감자 할 수 있거든? 가을에 한 20일만 한 10일만 놔뒀다가, 원래 그냥 해도 된다는데 10일만 놔뒀다가 꺼내서 수면 타파해가지고 심으려고 골라가지고 작은 거. 해보고 아니면 말지. 남들도 전문가를 그렇게 한대. 그래서 아 저거 솔바이 농원에서 그 홍감자 10kg 주문했어. 거긴 있대? 그 아저씨 그 유튜브에 있었거든. 그래서 아저씨, 다른 데는 안 팔아. 가을 감자는. 가을 감자는 다 안 하나 보다. 보통 다 안 해. 근데 왜 안 하지? 가을 감자 잘 안 돼서? 모르겠어. 시간 잘 안 팔더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나 보다. 아니면 키우기가 힘든가? 그걸 모르겠어. 그 작황도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 저기 기간도 많이 걸리고. 팔릴까 해야지. 그거 10kg 하고 이거 자연감자 10kg 하면 밭 두 보랑 반 될걸? 조금만 심어도 돼. 두 보랑 반 하면 그 자리 지금 일곱 보랑이니까 그러니까 세 보랑을 심어야 돼. 일곱 보랑에서 네 보랑 지금 세 보랑을 저거 심을 거잖아. 배추하고 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 쪽파? 쪽파하고 뭐 심고 싶다고? 갓. 갓은 많이 안 심는 거잖아. 걔는 한 두, 뭐 한 서너 개 정도만 심으면 되지. 서너 개? 서너 개는 좀 그런가? 서너 개가 한 단 나오게. 한 단? 한 단 갖고 김장을 해? 고기를? 하지 않을까? 갓은 그렇게 많이 안 넣을 수도 되니까. 굳이 갓을 그러면 재배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밭이 있으니까 키우자는 얘기지. 아 관리하기가 그것도 머리 써야 되잖아. 가시? 쪽파는 그렇다 치는데 그냥 꽂아놓으면 된다 갓 치는데 갓 좀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근데 혹시라도 뭐 병이나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갓? 그걸 관리를 해야 되냐 지금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배추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갓은? 다른가? 그럼 안 물어봤네. 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물어봐야겠네. 그거 파내야겠다. 그 눈 생긴 애들인가 보다. 그거? 그 싹 생겼던 애들 같은데. 싹이? 요 자리 대가리 부분에 나오니까. 거기 물려있네. 이거. 됐어?
도마, 도마가 아니라 저거 있어요. 체칼. 체칼. 사고를 치냐. 바람 엄청 시원하다. 손 조심해. 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응? 칼로 하지. 손 다칠 것 같아. 그 목장도 끼고 해야 돼. 아, 그냥 칼로 해. 내가 해줄까? 응? 내가 칼로 해줄까? 네 칼 실력으로? 응. 될까? 나 무시하고 그래. 너 칼 실력이 되겠냐, 이거지. 아우, 다칠 것 같단 말이야. 저 보라색 날라와. 속에는 보라색이잖아. 완전 신기하다. 이걸로 감자전 하면 보라색 감자전이 되겠다. 근데 하얀 게 더 잘 썰린다? 하얀 게 수분이 많은가? 하얀 거는 배 써는 거 같아. 내가 생으로 먹어봤거든? 자연 감자를? 엄청 써. 어? 근데 누가 생으로? 못 먹겠어, 생으로. 생으로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했지 맛있다고는 말 안 했잖아. 근데 나는 너무 싸. 못 먹어. 누가 생으로 먹는 거야? 먹어봐 자기야. 싫어. 뭐 약상을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 와, 보라색 진짜 예쁘다. 에이, 책갈로 하니까 너무 끊어지는 것처럼 된다. 괜찮아. 큰 감자로 해야 돼. 저거 어딨지? 청양고추 하나만 넣을까? 청양고추? 그래? 예쁘라. 거기 열면은 닦아놓은 거 하나 있어. 그 반, 아니. 그 냉장을 열어야지. 그거 하나만 썰어놓자. 그거 되게 매워. 아주 잘게 썰어야지. 잘게. 밭에서 난 거는 분란이 더 매워. 식까지 들어갔으면 엄청 매워. 오늘은 약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튀김가루를 3분의 2를 넣고 튀김가루를 더 넣는다고? 응, 튀김가루를 3분의 2를 넣고 그 부침가루를 3분의 1만 넣지. 냉동실에 있어, 냉동실. 거기, 여기, 아래.
계량컵. 계량컵이 없지 않을까? 종이컵으로 하면 되는데. 아, 그래. 계량하기 딱 좋은데. 조금 넣어, 조금. 감자 맛이 들어, 많이. 야, 이거 너무 조금이지, 솔직히. 실제로 중감자로 따지면 4개뿐이 안 들어간 거잖아. 4개면 이거 반에, 튀김가루 반에. 튀김가루는 바삭해지니까. 반에 부침가루, 부침가루를 3대 2로 해서. 이 정도면 3대 2개지. 그지? 반대지. 그니까 2대 1이지? 3대 2가 아니라. 2대 1로 하고. 한 컵, 두 컵. 한 컵이면 되나? 한 컵 반, 한 컵. 저기 반죽 섞어가면서 해. 그럼 또 물 많이 생겨. 한 컵 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매운 소금. 그냥 소금. 구운 소금. 구운 소금? 응. 구운 소금은? 조금만 넣어. 이 정도면 적당하지? 적당한 정도? 짠 수도 있어. 이 정도면? 짠. 근데 안 넣어도 되던데. 나 어제 한 건 안 넣은 건데. 지금 큰 스푼으로 하나 정도 들어갔거든? 그 다음에? 뭐를 넣었지? 됐어, 섞어. 호박. 그러면 감자 맛이 안 난다. 어, 물이 많아 보인다. 어, 어차피 근데 저거 할 때 쫄아서 괜찮아. 아닐 텐데. 아닌데, 지금. 물 보면서 놀라니까. 튀김가루를 더 넣을까? 부침가루를 더 넣어야. 저거 어디 있어? 담아내기. 없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씨, 담아내기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들어가면 좋은데. 야채. 야채를 다 먹었어. 호박밖에 없어. 지금 물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얘가 수분은 증발이 되고 옆으로. 감자만 튀어나오는 그런 게 없어져. 근데 그렇게 돼. 아닐 텐데. 아씨, 걱정하지 마. 아닌데. 너보다 내가 나을걸? 아닐걸? 모양이 예쁘게 되게 하려면 작은 후라이팬으로 고기 맨 위에 망필인데. 어? 망필인데 물이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그 옆에다 넣어. 올리고당? 오, 이제 건강 요리요. 올리고당과 기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 야, 그걸 모르냐? 몰라서 꾸린 사람이 누군데. 처음에 센 불로 해서 일단 달궈놓고 초장에 두 번 정도 둘러줘요. 그래야 뒤집을 때 많은 물이 쪄버려. 불이 너무 센데. 처음에 얘를 기름을 달궈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게 처음에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약하게 하면 한 시간이 돼도 이 새소장을 못 단 거예요. 너
소당이 뭔지 알아? 몰라. 이 한 판을 한소댕이라 그래. 그냥 사투리야. 한소댕. 야, 그런 말 몰라. 한소댕이 한 판이야. 옛날 기준으로 보면 한소댕은 파전 큰 거 한 판,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 한 판이 아니라 이만한 제사 올릴 때 쓰는 이 큰 거 한 판이 한소댕이야. 그 기준이야. 한소댕이 안 되면 이런 거는 반소댕이야. 그러면 돈은 못 받아. 너무 약한 불에 하면 계속 쪄지고 튀김가루를 넣으면 실이 옆에가 이렇게 바삭해. 이렇게 바삭 만들어놓고 옆에 도망가는 놈들이 그걸로 또 하나. 너무 두꺼우면 맛이 없어. 얇게 해. 살짝 태워주면 되잖아, 이거는. 얇게. 지금도 뜨거워, 얇게. 아, 우리 피자 자르는 칼 없어? 이거 숫자도 응?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집에. 아, 색깔 너무 예쁘네. 자연감자네. 오늘도 자연을 먹는 거야. 이 정도면 돼도 기지막했었는데 흔들리네. 우리 좀 쎄쎄. 살짝 반바퀴만 돌려주고 바삭하게 이거 조금 있다가 기름을 섞어준 다음에 해주면 이게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돌아가지? 돌아가면서 기름을 고르고 하면 돌아가면 돌아가. 또 몰랐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돌아가. 근데 바깥쪽은 바삭한데 가운데는 못 느껴 보이지? 그래서 가운데를 바삭하게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틈을 벌려주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열기가 나오잖아. 나오면서 여기가 살짝 딱딱해. 누가 그래? 이 근거 없는. 아니, 이렇게 해서 살짝 이걸 해주는 거야. 그리고 불이 요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밖에가 탈 수밖에 없는 거지. 가운데는 열기가 별로 없어. 요가. 그래. 근데 그렇게 잘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면. 응? 아, 먹어봐. 달라진다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거 잘못하면 뒤집다가 다 흐트러져.
던지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이제. 잘라놔서. 던지면 날아갈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문 다음에 여기 쌓은 게 있고. 헤이? 우와, 딸깍지. 괜찮지? 그치? 우와, 예뻐졌다. 그치? 어, 저렇게 바삭한 갈색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피자처럼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된다니까? 그래? 나중에 먹을 때도 좋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더 잘. 가운데에다? 아, 가운데. 여기다가 기름 한 방울 이렇게 해놓으면 기름이 일반 온도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삭하게 되지. 그건 인정. 그치. 아, 되게 과학적이야. 괜찮지? 빛깔 주기야. 이 정도면 되겠지. 조금 더 태워줘? 좀 더 태우면 얘가 탈 텐데, 지금 얘도 탔는데. 가운데는 안 바닥해. 그런데 토치를 줄 테니까 가운데 토치를 입겨. 그런 게 어딨어. 우와, 빛깔 괜찮잖아. 됐다. 그래, 이렇게 눌러. 그러면 가운데가 바삭해지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일은 여기다 오징어 한 마리 넣어보자니까. 요즘 오징어 비싸지 않아? 장만에는 오징어가 없다는데? 냉동 오징어 사면 되지. 냉동 오징어 사면 맛이가 없지. 됐다. 오, 이제 냄새도 맛있는 냄새 난다, 이제. 됐지. 여기다가. 딱 하나 딱 차지. 기가 막히지? 이거는 기름을 두 번 두르고, 두 번 반. 훌륭해요. 세 개 나와? 두 개만 나와? 세 개 나왔지. 아까 조그만 거로 했으니까, 조그만 거 네 개에다가 총 다섯 개가 들어갔잖아. 두 개가 나오겠지. 두 개 반, 세 개가 나오겠지. 거기에 초록색 들어가니까 색다른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옆에를 쓰고 이제 얘네들은 떠다녀서 동그랗게 예뻐지잖아. 이뻐야 먹을 맛이 나지. 자연히. 청양고추향 많이 난다. 응? 청양고추 냄새 많이 나. 어? 떨어뜨렸어. 이거 이제 하나 하면 돼. 맛있어. 오, 간 되게 잘했다. 아, 잘했어. 소금은 조금 많은 듯이 넣어야 돼. 살짝, 살짝 더한 듯이 붓는 게 좋더라고. 짭짤해. 감자에 튀김가루, 부침가루가 들어가니까 감자 그 자체의 맛만 봐도는 안 좋고. 조금 바삭하지, 튀김가루 더 들어가서. 간장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 되게 짭짤해. 아, 움직인다. 아직 물이야. 응? 아직 물이야. 물.
이거 쇠 사줘, 쇠. 쇠로 하면 바닥이 코팅이 벗겨진단 말이야. 이런 게 좋아. 쇠로 하면 잘 잘라지. 그대로 1분 정도 있다가 뒤집으면 돼. 숫자 셔. 응? 15초 지났어. 먹지 말고. 그냥 계속 먹고 가네. 야, 그렇게 되면 2초에 한 번씩 쉬는 거지. 8, 9, 10. 12, 13, 14, 15 됐어. 아, 1분 한다 그랬잖아. 어? 그러면 지금 30초쯤 지났겠지. 딱 느낌상 1분 하면 한쪽이 반 정도가 바삭해진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0.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여기 이게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놓고 뒤집어야 돼. 오! 여기가 제일 1분 있으면 딱 된다고? 양쪽에 하나, 두 번 둘러주고, 그 다음에 돌려서 섞어주고, 두 번을. 봐봐, 물 한 컵 보니까 옆에가 예뻐지지? 고양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감자가 삐죽삐죽 나오잖아. 그러니까 감자를 갈아서 했을 때는 물을 많이 안 넣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채쳐서 감자전을 할 때는 삐죽삐죽 나오니까 보기가 싫잖아. 이뻐야 일단 먹기가 맛있어 보이지? 이렇게 하고 매콤하다. 1분 있어. 1, 1분 2, 쉬어. 3, 어. 4, 5, 6. 그렇게 늦게 안 흘러, 시간이. 7, 8, 9. 내가 해볼게요. 1, 2, 7, 3, 4, 7, 3, 5, 6, 7, 7 8. 8. 요 타이밍으로 하라고, 그 메트로놈. 15. 그거 2초에 한 번씩 지나가는 거지. 내가 이거를 하얀, 다 먹으면 1분이 되지 않을까? 반쪽 먹었는데? 야, 이거 한 소생 더 하는 와중에 반을 먹었어, 야? 됐다. 반쪽 먹는데 1분 걸리지 않아? 근데 아직 안 익었을 것 같은데? 됐어. 탄다. 좋아. 해봐, 안 됐지. 됐다.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조금 더 해야지, 30초 더 해야지. 응. 그럼 3분의 1을 더 먹을까? 야, 이거 다 하기 전에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 응, 어떡해. 다 없어졌어. 응,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기름을 두 방울 또르륵. 너무 바삭 거야. 그지? 그니까 튀김가루가 바삭하게 먹고 싶을 때는? 맥주 먹고 싶을 때는? 맥주. 맥주? 맥주 마셔서. 한 병 남았을걸? 바삭 소리 들리대. 안 들려. 안 들려? 그니까 맥주 먹고 들려? 싶을 때는 튀김가루를 2대1로 섞고, 이제 나처럼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반대로. 부침가루 2, 튀김가루 1. 이렇게 넣으면 맛이 있어. 어떻게 다 먹었어? 이거 찍으라니까 이걸로 안 찍고 그저 먹기만 하냐? 어떡하지? 다 먹어서? 다 먹었잖아. 응, 여기다 줘. 응?
여기 좋아. 다 먹고 있어. 김 접시만 남았구만. 자, 예쁘지? 응, 예뻐. 가운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먹기도 편하잖아. 어, 어, 어떡해, 어떡해. 비누라이 팬이라 불 꺼졌어. 그래도 요만큼 남았어. 와, 많이 남았지? 좋겠다, 많이 남았네. 이건 그냥 뚱 떠가지고 이만큼 전에 다 해버리자. 일단 그 큰 걸로는 4개 하면 딱 되고, 이걸 하면 6개 하면 딱 되는 거야. 너무나 맛있어.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지? 엄마랑 같지? 그렇지 않게. 아니, 배달원들한테 그 카드를 다 사게 하면 돼? 비밀번호로 해야지. 왜 카드로 하는지 모르겠어. 그 카드 사라잖아. 아니야, 비밀번호로도 열 수 있어. 내가 입력했다 그랬잖아, 우리 거. 자기는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 난 카드를 열고 들어올 거야. 다 먹었어, 드디어. 자기가 두 개 붙이는 동안, 응? 자기가 두 개 붙이는 동안 난 한 개를 먹었어. 그거, 저기, 1분 30초 되나 봐. 어떻게 알지? 응? 어떻게 알지? 카운트를 해야지. 너무 무식한 방법인데? 저거를 다. 여기 시간이 보이잖아. 어? 여기 시간이 보이잖아. 뭘 봐, 그러면? 네, 안 보여, 노안 때문에. 야, 청양고추 먹었어. 응? 청양고추 먹었는데 엄청 매운데? 매워. 한 30초, 20초 되면, 응. 뒤집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맥주가 마시고 싶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어머, 아까 뭐, 얼만큼 하라 그랬지? 1분 30초? 1분? 된 것 같아. 됐다고? 응. 타겠냐? 타고 있는 것 같아. 하고 탔네. 오, 딱 됐다. 딱 됐지.
기다려 기다려 하고 이게 1분 아니 가운데를 잘라 하고 기름을 둘러 아 이따 끝에 둘러서 섞어준다 그랬지 돌려 돌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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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이거 알아? 신기하당 엄청 신기하당 잘 돌아가잖아 그다음에 가운데를 아까 내가 얇게 했어 가운데 가운데가 떡이 됐네 약간 얇게 물 같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딱 맞게 되네 딱 세게 나오지 내가 예상한 대로 그러면 여기다가 기름 한 방울 뚝 하면 끝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은 지금 시간 됐으니까 한 약한 불이니까 1분 1분 10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됐어, 됐어. 1분 10초, 1분 10초. 지났어, 지났어. 한 번 이쪽을 다 듬고. 응? 덜 됐는데? 덜 됐다고? 색깔이 덜 된 거 아니야? 원래 뒷면은 좀 그런데? 좀 더 할까? 30초만 더 할까? 너 바삭한 거 좋아하니까. 이거 살짝 올리고, 30초만 더. 여기가 좀 덜 익었어. 이렇게 누르면 거기가 있냐? 응. 눌렀을 때? 응. 확실한 거야? 응. 나 말 시키면 안 돼. 초 세고 있어. 땡! 30초 됐어. 딱 됐어. 내 보기엔 더 해야 돼. 30초라네. 내가 딱 30초 셌단 말이야. 뭐 여기 좀 들리겠다고. 그럼 뻥이야. 30초 아니야. 여기도 덜 익었어. 덜 익어 보여. 여기 왜 찐덕거려, 가운데가? 덜 익었어. 우와, 됐다. 이쪽은 그쪽은 됐다. 봐봐, 누르면 이거. 가운데 뚫어놓으니까 확실히 가운데 잘 있지. 어, 우리 간장 해놨어? 이거 찍어 먹을 간장? 어제 거 남았을까? 속이 남았잖아. 어, 저거 데우자. 이거 다 하고. 귀하니까 이거 이해는 왜 잘 안 했네 가운데? 가운데는 진짜 안 되나 봐 구멍까지 뚫었는데 잘 안 돼 됐다 됐어 끝 아... 세 장하고 두 장 남았어 됐다 딱 사이즈도 맞고 이제 꺼줘 쥐 날려 그래
어, 이거. 어, 어제 거 대표해야지. 어제 건 보기가 네가 해가지고 그래 못생겨 보이잖아. 아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지. 아이, 처음부터 못생겨 보였어. 아니다. 기름도 안 넣고 해? 빨리 넣어. 야, 그게 막 하냐? 넣는 응. 거잖아. 그러면 돼? 넣는 거 돼. 아니, 그리고 두 개로 나눠 놓아야지, 그거를 그렇게 한꺼번에 넣으면은 안 되지 않나? 괜찮아. 이런 때는 괜찮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야, 그거, 에이, 생긴 게 못생겨지잖아. 아니, 어차피 어제 잘라놓은 거란 말이야. 어제 다 잘랐거든. 하나다. 예쁘다, 하나다. 아니, 하나 갖고 예쁘게 이렇게 해야지. 하루 지나니까 보라색이 약간 이상한 보라색인데. 거봐, 거지됐지. 아, 진짜. 하여튼, 말 그렇게 안 들어. 아, 그냥 내가 따로따로 예쁘게 하라고 그랬잖아. 아, 그냥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먹을 거라는 거야. 아, 예뻐야 맛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아, 근데 먹을 때는 다 똑같아. 언니 그럼, 거도 맛이 있어. 그럼 그거 네가 먹어. 먹을 거야, 내가. 내가 다 먹어서. 어제 맛있었으니까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 정도면 다 데워주긴 했어. 계속 뒤집어서 누더기 만들지 말고. 아니, 왜 뒤집어? 그냥 한 번만 뒤집으면 되는데. 어? 어? 막 땅바닥에 떨기고, 어? 또 그걸 집어 넣는다. 아, 참. 깔끔하게 좀 먹지? 됐어. 이제 끝. 다 했어. 고추를.